행복 경남 열린 방송 경남 이채널. 경남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함께하는 경남 영상 페스티벌이 29일 MBC 경남홀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인 전원마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올 한 해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사업 설명회가 29일 청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난방철새가 국내 이동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조은하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남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함께하는 경남 영상 페스티벌이 29일 MBC 경남홀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영상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포토존 행사와 영화 포스터 및 영사기 전시, 도내 촬영 유치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0년도 경남영상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작품이자 제48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고지전이 상영되며 도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경상남도가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인 전원마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고향인 경남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전원마을인 서울마을 조성 사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와 서울시의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귀향인들에게 맞춤형 농촌 정주 공간을 제공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진행할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보편적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도내 문화산업 분야 관련 업체와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사업 설명회가 29일 청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도는 김두관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모두 힘을 다 함께 합쳐서 노력한다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경남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크게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관련된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방역지원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 에이전시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사업에는 지역의 인력과 콘텐츠를 이용한 문화 콘텐츠 아카데미부터 로봇 콘텐츠 사업과 공연 전시 콘텐츠 사업, 그리고 경남 문화의 3D 기술을 접목시킨 체감형 콘텐츠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전자출판 산업 육성을 위해 공영 장비 구축과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경남만이 가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해 미래 경남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 난방철새가 국내 이동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3월 중으로 가금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철새 도래지인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 등에 대한 분변 검사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야생 조류에 의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특히 가금 사육 농가는 매일 가금의 상태를 관찰해 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 AI 감염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축산진흥연구소와 가까운 시군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액을 당초 11억 불에서 11억 5천만 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시장 개방화에 따른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고자 농수산물 수출 12억 불 달성을 1년 앞당긴 2013년 달성을 목표로 두고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당초 11억 불에서 5천만 불 증액한 11억 5천만 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농수산물의 수출 절반 이상이 일본에 편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물류비 지원과 우수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고성과 마산, 생림, 함양정신요양시설이 총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모두 A등급을 획득했으며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 7개 시설도 높은 점수를 받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분기별 합동점검과 면접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생활자의 편의 도모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남 브리핑입니다. 경상남도가 산림청과 시군 및 수액채취협회 등과 합동으로 수액채취가 본격 시행되는 3월 말까지 불법 수액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지난 1월 새해 첫 기획전시로 5개 이색전시를 동시에 개최한 결과 2월 26일까지 8,54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수 분야 및 화훼 분야 등 총 11개 사업에 344억 원이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3월부터 토요 안전교육의 날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소방 체험을 제공해 소방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갑니다. 필 알림마당입니다. 기업체 고용 확대와 근로자 고용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고용 우수 기업을 공모합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고 고용 안정에 이바지한 고용 우수 기업에게는 작업 환경 개선비 및 고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요. 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와 함께 전국 사업체 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도 병행되는데요.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신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부산 일본국 총영사관이 서부 경남 도민을 위한 일본 문화 전시회를 3월 17일부터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의 풍물 모형과 인형 등의 전시와 함께 일본 전통 의상과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